안녕하세요. 케이트레일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건 아이오닉5의 순정 모비스 견인장치가 출시가 돼서 안내차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오닉5가 출시된 지 지금 꽤 됐는데 유럽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견인장치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모비스가 지금 첫 출시를 해가지고 오늘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 장착을 하게 됐고요. 장착 전체 과정을 보니까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혀 안 보이죠? 범퍼 커팅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차에 있어서 견인력과 수직화 중에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오닉5의 견인력은 1600kg, 그리고 견인장치를 누르는 무게까지는 수직하중은 100k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체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모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파우치 있고요. 그리고 볼마운트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볼마운트를 분리했을 때 커버, 그 다음에 볼마운트,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빨간색 키와 그리고 여유분 키,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고요. 자, 체결을 하실 때는 항상 이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빨간색이 이 볼마운트 라인 쪽으로 보이셔야 되고, 체결이 되면 이 초록색, 연두색 레바가 이렇게 앞에 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항상 흔들어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커버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체결을 할 때는 이 커버를 자, 이렇게 손으로 잡아 빼시고,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자, 보시죠? 지금 체결이 됐을 때 아까 연두색 레버가 지금 볼마운트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죠? 열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은 키가 빠집니다. 그리고 얘를 풀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열쇠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냥 도난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만 얘 볼마운트가 풀리는데, 잠겨 있을 때는 얘가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열쇠로 끼워가지고, 자,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아까 안 빠졌는데 지금은 빠지죠?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셔야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됐을 때는 빨간색 레버가 견인볼 뒤쪽으로 향하게끔 하는 게 지금 올바른 탈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항상 올바르게 체결이 됐는지 흔들어 보셔야 돼요. 이게 간혹 이게 장착 미스로 인해 가지고 체결이 된 줄 알고 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흔들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 커넥터는 범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폴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트레일러를 연결 안 할 때는 이 견인장치를 무조건 분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볼마운트 안쪽에는 이 레바에 맞는 심지, 그리고 옆에 구슬들 이렇게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염화칼슘이 이렇게 묻게 되면 장시간 체결해 놓은 상태면 나중에는 이 레바나 안에 심지, 그리고 이 구슬들, 이런 작동 제품들이 고착이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AS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실 때 무조건 지금 빼시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견인장치를 전문적으로 장착을 하는 업체에서는
장착이 다 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전기장치를 확인을 하고 이 전체적인 자동차의 센서, 전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 테스트하기는 이게 트레일러가 연결이 됐을 때 등화장치나 전기장치가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신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좌측, 우측, 그 다음에 미등. 자, 미등 꺼보고 다시 켜보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후진. 자, 후진의 비상등까지. 자, 이렇게 전기가 정확하게 다 들어오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온 이유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이번 견인장치가 너무 괜찮게 나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순정 전기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트레일러 모드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 괜찮다라는 건데, 자,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를 수동으로 그 작동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메뉴에 보시면은 지금 디스플레이에 홈 버튼 누르시고요. EV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 거기에서 목록에서 제일 하단으로 보시면 트레일러 모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차가, 이 아이오닉 5가 트레일러를 중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해 놨을 땐 중량 체크를 해가지고 뒤에 어떤 트레일러가 매달려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 토크 값을 바꿔줘요. 그리고 활성화되는 거는 회생 제동 장치는 1단으로, 그리고 비활성화는 아이페달 비활성화, 그리고 후측방 긴급 제동을 비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이 기능들이 다른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이오닉 5가 견인 장치가 모비스께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제작하는, 그리고 국내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견인 장치들 중에 국내 차종의 자동으로 트레일러 모드가 인식이 되는 거는 아이오닉 5가 처음이에요. 그것도 모비스 제품에서.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출시가 될 EV6, 그 제품도 아이오닉 5하고 견인장치 모양은 살짝 다르겠지만은 아이오닉 5처럼 트레일러 모드를 자동화로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정품 전용 전기장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장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이거 나오기 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나 기아차, 쉐보레 이런 데에서 전기차 나오는 거에 있어서 양산차 회사 자체에서 전기차에다가 견인장치를 달고 구조 변경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용납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터나 자동차 다른 회로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은 차주분에게 양해각서를 받고 그렇게 장착해 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양산차에서 유럽에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견인장치가 나오고 그거에 또 한 등급 올라간 상태에서 트레일러 모드까지 자동화로 인식이 되게끔 전용 배선으로 나온다는 건 지금의 국민들이 레저 문화가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트레일러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양산차 회사에서도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K-트레일러에서 이번에 아이오닉 5 처음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모비스에서 일단 지금 이제 막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도 이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장착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데가 저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쪽에 먼저 물건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고 나니까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아이오닉 5 그리고 앞으로 EV6,
그 외에 전기차가 나올 차종에 있어서 견인장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K-트레일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트레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